수정지 않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아마 공무원 비사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과중이 수사에 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주었습니다. 국민이 힘 있으면 나쁜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우리 제1야당에게 부과된 숙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네. 네, 김진애 원내대표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국감을 앞두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감을 예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왕 나훈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정 정당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부풀리는 이런 행동이 혹시나 국감장에서도 계속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 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이게 재미가 있네요. 둘. 셋, 내려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를 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과거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떡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인데 좀 위험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까 봐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감사합니다. 최우선을 고려하여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기운이 좋은 터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다짐에 나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힘 궁금하네요. 두 번, 세 번 할까요? 힘을. 좋습니다. 힘 있게 하시겠습니다. 미래!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래! 아, 국민의 힘으로 이번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 네, 감사합니다. 장례 정신하겠습니다. 장례를 정리하고 회의하겠습니다.